좀 빨리 점점 익숙해지죠? 예. 각을 위에서 내려다 봐야지 보시는 게, 보시는 분들이 더 편하다고 해요. 완전 수동이죠? 아날로그 감성이 있잖아.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말하기 참 그러네요. 예. 이제 이 마이크가 두 개가 같이 올라가면 이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하나는 스마트폰과 연결된 마음이고요. 지금 포켓2는, 예, 제 나이죠. 양쪽 다 문현주 선생님이 사주신 거긴 한데요. 이게 둘 다 성능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한쪽은 포켓2, 한쪽은 제 나이죠. 해가지고 양쪽으로 달고 해볼게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제목을 보시면서 나는 이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여기 스마트폰에 정리해 놓은 거를 좀 컨닝을 하면서 해볼게요. 자, 이게 자유인을 위한 30초 강의. 칼 구스타프 융이 이제 정리한 내용 중에요.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전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세 가지. 이게 이제 칼 융이 얘기하는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분석. 이 책을 제가 샀는데요. 어제 와보니까 책이 두 개가 와 있는 거예요, 교보에서. 그럴 리가. 근데 제가 하나가 결제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결제가 분명히 안 됐지 이러고 다시 했어요. 하여튼 은행 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는 박스에 오고 하나는 비닐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두 권이나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냐면 그 환상 강의 있잖아요. 그 융이 강의한 환상 강의의 마지막 끝이 뭐냐면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환상 강의의 끝에 융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니체의 짜르투스트라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우리는 그게 궁금하니까 더 이상 이 강의에 대해서 좀 그만 정리하고 그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좀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환상 강의가 중간에 620몇 페이지인데 열심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냥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 짜르투스트라 때문에요. 그래서 저 책을 제가 샀는데 급한 마음에 두 개나 산 거예요. 어떤 건 막 다섯 권도 사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아까워 죽겠어요. 책은 또 반납을 안 해요. 그래서 주변에 꼭 필요한 분, 이걸 보실 분이 있으면 선물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는 책이기는 한데요. 자, 프로이드와 아들러와 융.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그렇지만 아들러도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융, 이 심리학은 다 다르다라는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전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세 가지는 유욕, 권력욕, 이기심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은 저주를 받아왔으며 평판도 나쁘고 왜곡된 세 가지 항목입니다. 프로이드는 쾌락 원리를, 아들러는 권력에 대해서, 융은 이기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로이드는 쾌락의 원리를, 아들러는 권력, 융은 이기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 항목을 막아버리면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욕, 권력욕, 이기심을 이해한다고 해서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삶이 행복하지 않아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악들도 나름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선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다르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건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항상 나쁜 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나빠. 그거는 always 나빠는 없다는 거예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런 조건에서는 나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정도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육욕이라든지, 육욕이라면 식욕, 성욕, 수면욕에 해당하고요. 권력욕, 이거는 명예욕과 연결이 되죠. 특히 권력욕에 대해서는 머슬로우의 욕구의 단계에 보면 자아 성취의 욕구도 어떻게 보면은 한 파트에서 전체는 아니겠지만 권력욕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기심은 융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기심은 무의식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융이 또 해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도 따로 있거든요. 육욕이나 권력욕이나 이기심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건 예를 들면 육욕이 없다면 먹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자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성에 대한 타인의 이성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인류는 이미 끊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성욕이 없다면 인류가 이어지지 않았을 거고 식욕이 없다면 생명이 끊어졌을 거고 수면욕도 없다면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나치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않지만 그거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라든지 요가의 많은 수행법에도 나오는데요. 타파스, 불을 낸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고행을 한다라는 의미와도 연결이 돼요. 근데 그 고행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신체적인 육욕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그거를 절제하고 극단의 상황까지 가는 건데요. 그거 좋지 않다. 이제 부처님 그상 중에 아주 유명한 상 있죠. 피골이 상접한. 그래서 척추가 염주 알처럼 깨어지듯 그렇게 말랐다. 뭐이 이제 마른 상태에 대해서 경전에 또 나오는데요. 눈은 뭐 어떻게 동굴에 들어가도 그렇게 푹패이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아주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이 신체적인 욕구를 그 정도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할 거야 하고 아주 끝까지 가셨는데 해보시고 나서 이건 할게 아니다. 그래서 타락죽, 우유죽을 드시니까 그 동료들이 아주 타락한 타락죽을 먹어서 타락했을까요? 아, 이거 완전 악의 개그, 아재 개그인데. 타락한 고타마 시다르타가 온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아니다. 나는 깨달은 자, 지혜로운 자라고 불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권력욕이나 권력욕이 없다면 삶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책임감이라든지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권력욕이라는 건 작게 보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사장이 회사를 지키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잘 이렇게 통솔하는 이것도 권력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한 기능인데 그 다른 것 오로지 내 명예 그래서 갑질한다 그러죠. 갑의 위치에서 을을 만들어 놓고 나를 무조건 존중해. 뭐 거의 공주처럼 말도 안 되게 밑바닥에 엎드려. 그러니까 실제 엎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상황으로 가는 것. 그거는 좋지 않다고 보죠. 그래서 이기심 같은 경우도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욕구인데 그것마저 완전히 없다면 차가 달려오면 그래, 달리는 차가 이 도로를 지나가야지 난 죽어도 좋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파트를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인도에 가면 노숙자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아이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거의 이제 돈벌이로 쓰는 그런 어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안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정말 안 주기가 어려워요. 요만한 꼬마가 바짝 말랐는데, 아, 그거를 안 주자니 참 마음이 아프고, 주자니 이 아이를 계속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부모와
또는 그 아주 나쁜 어른들의 그 검은 손을 또 느끼게 되니까 정말 이때 정말 절실한 지혜가 필요하다. 리시케시의 그 다리를 건널 때 보면 노숙자 아이들이 막 있거든요. 어른들도 있고요. 자, 그때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딱 손절을 해서 그냥 그 아이가 당당히 걸어나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내 능력, 재능을 개발을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도 또 하나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누는 행위는 선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나누는 행위가 아이를 주저앉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숙자 같은 경우도 사지가 멀쩡해서 일할 수 있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다가, 정말 나를 돕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먹을 걸 구하러 다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전혀 방법이 없는데, 나눔을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또 문제가 크죠.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그래, 노숙자를 위해서 딱 나눠줬는데, 그 노숙자의 입장에서 그 돈을 보면서 이걸 얼마나 어렵게 벌었는데, 내가 이런 돈을 그냥 미안함 없이, 죄송함 없이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나도 돈을 벌어서 저렇게 나누는 사람처럼 나누어야 되겠다. 이러고 벌떡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돈을 나눔으로 인해서 선한 행위인데 그 노숙자를 주저앉게 할 수도 있고요. 나눔으로 인해서 그 노숙자가 살아 숨쉬는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불꽃을 또줄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떤 노숙자의 형태인지 이게 정말 정확한 나눔이 될 수가 있을지를 고민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슈람에 도네이션이 들어오면 그 고민의 정도가 이미 기도의 선을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정말 고민을 해서 몇천 원도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강의로 번 돈은 제 개인으로 쓰지만 도네이션으로 들어온 돈은 뭐 아슈람 선생님이나 저나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나눠준다고 다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 정말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너무 선을 넘는 건 아닌가 해서 밤새 고민을 했는데요. 극단적인 경우고, 조금 오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꽉 누르는 그 상황이 극으로 다가가게 되면 사람들은 내 자아에 대해서 그냥 던져버리고 그 사람한테 기대게 된다고 해요. 말도 안 돼. 이런데 그래서 결혼하는 분도 있잖아요. 스톡홀름 증후군 때문에 결혼도 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느끼지만 그게 우리의 심리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우리 현재 상황으로 가져와 볼게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뭐 저는 아주 그냥 직격탄입니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고 수입이 없고 저처럼 모아놓은 사람이 모으는 게 없다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검소할 수 있는 방법,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더 줄이게 되고 더 줄이게 되고. 그래서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에 막 정말 많이 냈어요. 뭐 많이 내는 분은 몇백만 원을 낸다고 하지만 저한테 줄이라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저는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혜택 받는 분이 있겠지. 그리고 40만 원 정도를 그냥 계속 나갔거든요. 40만 원 내외 정도 된것 같아요. 30 몇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인데.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다. 작년에 두달 벌었고 지금도 계속 벌이가 없고. 그래서 제 성격상 그런 거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상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막 웃으면서 제가 어려워서요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이제 그런 그 스케줄에 대해서 모르다가 그런 것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악상황이 되니까 주변의 삶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제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거품이 없는지도 빼게 되고 더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선은 제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몰랐지만 수아미 베다께서도 그러시고 스승님들 제가 만났던 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스승이라고 볼수 없고요. 지혜로우신 분들, 그 영혼의 스승인 분들이 늘 말씀하실 때 원래 제가 말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입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 그 순간에 너가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니까, 아, 제가 이 정도로 고요한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와,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쫑알쫑알 막 떠들면, 아, 좀 조용히 좀 해. 이게 그냥 머리 안에서, 심장 안에서, 아, 좀 조용히 할래? 이 말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아, 대화를 해야지. 라고 제가 저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다시 책만 보고 있는 게, 아, 그렇게 고맙고 좋고요. 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앉아서 명상하고, 근력 운동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앉아있고 서있고 걷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술도 안 했는데 이 허리로 모든 삶을 다른 사람들의 그 강도보다 한 5배를 산다 의사 선생님들 막 그러시는데 그거가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만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아하니까 아슈람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힐링 파워라고 제 목소리와 제 눈빛이 힐링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이거를 수아미 베다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말씀하셨거든요. 옆에 있으면 그냥 화수분처럼 힐링 파워를 나눠주기 때문에 뿜뿜 솟아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제 오래된 숙원이었대요. 그래서 말을 멈추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감정적인 말 말고요. 나눠주는 말이요. 그래서 아, 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하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입을 닫을 수는 있나 봐요. 그래서 아슈람 선생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입을 닫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몇년 후가 될지 뭐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싫어하는 줄을, 듣는 걸 이렇게 막 말,